강 씨의 집을 가장 많이 거래한 히읗 부동산의 조 대표. 그와 직원들도 수백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계약을 했을까요? 히읗 부동산에서 거래한 주택 중 네 곳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흔적을 찾았습니다. 한 채당 700만 원을 준다는 광고였습니다. 우리는 히읗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.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섰습니다. 선생님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? 뭐 자기도 피해자라고. 본인도 뭐 부동산 그 월세 낼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할 거다라고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랬던 애들이 다 돈 버는 거예요. 완전히 뭐 거지 같다가 지금 부동산 빌라 13자리인가 빌라 줘갖고 다 팔았잖아요. 월세 낼 돈조차 없다던 조 대표는 올해 초 목동에 빌라를 지었습니다. 13세대 분양이 끝이 났습니다. 제일 낮은 전세가는 2억 원. 비싼 것은 약 3억 원이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럼 땅값은 이런 데는 얼마나 하는데 저 크기면? 평당 뭐 2천만 원 하죠. 평당 2천만 원? 평당 2천만 원에 80평이면? 28, 26. 16억. 16억? 한 24, 5억이면 가야하는가? 아, 그렇군요. 20억 원대 빌라를 성공적으로 완판하고 조 대표는 사라졌습니다. 그 흔적을 추적하다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. 잠실에 들어선 한 빌라.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. 이 동네 중개업소들은 손님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빌라를 소개했습니다. 이 정도면 크게 나온 거예요, 정말 좀. 이게 얼마? 이게 이제 3억 4천 스테이크라. 분양 가격은 한 채에 최소 3억 원. 28세대 분양이 다 되면 최소 84억 원대 건물이었습니다. 건물 주세요, 그러면? 예. 예. 7천도. 평당 7천? 네. 저희 지금 100억대 공사예요. 집이 저희 106억이 들어가는 공사예요. 우리 저기 아는 사람하고 둘이 공동으로 들어왔어요. 공동집. 저 너무 커서 혼자서 못해. 비빌라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은 조 대표였습니다. 조 대표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를 만난 것은 도로 한복판. 조 대표는 바빴습니다. 길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. 우리는 조 대표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MBC의 PD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왔습니다. 대표님이시죠. 당시 이제 신축 거래하실 때 분양 알들이 있었던 건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. 뭐 더 잘하실 거고. 그 분양 알이 공인중개사가 원래 받을 땐 불법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거는 중개수첩 아니에요. 컨설팅 비용이에요. 그러면은 어떤 컨설팅을 하시고서 그걸 받으신 거죠? 신축 빌라를 알선하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당연히 컨설팅 비용으로 주고 소득 공제까지 다 하고 전달받아요. 아, 컨설팅을 그럼 그때 그 분양 신고까지 하고 일한 사람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온으로서 줘야 되는 거 맞죠?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. 조 대표는 공인중개사입니다. 공인중개사법에는 법정수수료 이상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. 공인중개사법 이번에 보면요.
어떤 명목이든 간에 중개수수료 이상을 받으면 다 수수료를 보는 거예요. 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수수료 이상, 법정 수수료 이상을 받았으면, 그러니까 명목을 받은 건 다 수수료를 보기 때문에 그 법정 수수료 이상을 초과해서 다 받은 것들은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. 조 대표는 떳떳했습니다. 쉽게 말하면 매가랑 지금 전세가가 같았잖아요.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? 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까지 북한 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죠. 말씀을 해주셨나요? 당시 세입자분들한테?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나요? 지금 세입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. 그 세입자의 돈일지 아닐지는 경찰이 밝히겠죠. 경찰도 밝힐 것이고 불편해서 가는 거예요. 아니 불편하실 때 불법 여부는 수사기관이 밝힐 것이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.